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종말론 시간입니다. 이번 종말론은 한 시간 동안 긴 것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약간의 미스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으로 해서 긴 영상을 제작했으니 참고적으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교재를 테마를 한세 권, 이건 제가 쓴 신학 좌표라는 책이고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루이스 폴코페 조이시나 이것은 옛날 그 번이고, 우리 주 교재 서철원 교수님의 그 서철원 교수님의 책입니다. 서철원 교수님의 책에 이제 종말론 이세 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폴코프가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우리 교재인 서철원 박사님의 책은 상당히 이제 이 패턴하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하고 했고, 저는 이제 간략하게 신학 좌표라는 책을 써서 현재 신학의 트렌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을 분별하고 내 신학을 세울 것이냐, 이러한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서론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서론에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 정보를 암기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신학을 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 정보를 모두 다 암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학의 진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하나의 훈련인데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스탠딩 포인트, 내 갖고 있는 중거점, 그 중거점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교리가 그 가시적인 중거점이죠. 간혹 성경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이 최고는 최고죠. 그러나 판단에서 가시적인 중거점으로서는 역할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중거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역사적 문서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리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어떻게 이해할 거고 내가 어떻게 채택할 거냐,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국에 있는 교회 체계는요, 교회 정관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지배하도록 국가 질서가 유지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기관이 교회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교단에서 권위를 두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교회 분쟁에 결정을 국가가 행정적이고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도 중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의 행위를 판단하는 중거점이 있죠. 판사님께서 그냥 그 관심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정관을 가지고 중거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1차가 그렇고, 2차가 이제 우리 교단 헌법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교단, 우리 교회의 정관이 또 상식에 얼마나 또 상치되고 되느냐, 이런 것도 판단은 하겠죠. 과도하게 상식을 벗어나는 법은 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법과 성문법의 또 관계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신학 좌표의 하나의 스탠딩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포인트와 다르게 서 있는 포인트를 이제 1대1로 대조시켜서, 여러분들은 그 스탠딩 포인트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변별점, 분별을 할수 있는 그러한 표가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저에게는 신학할 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학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각
신학의 테마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세워서 이렇게 대조를 시켜줬죠. 종말론에서는 윤리적 종말론과 종말론 이렇게 테마를 잡았습니다. 우리 신약 신학에서 아니면 구약 신학에서 종말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 종말론과 우리 조직 신학이 갖고 있는 종말론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윤리적 종말론이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에스카톨로지라고 하지만 끝이잖아요. 엔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현대의 우리 신학에서의 종말론은 엔딩 타임이 아니라 현재 타임, 현재, 프레젠트 타임, 현재 시간을 말해요. 그것이 이제 윤리적 종말론과 종말론의 차이점이다. 이것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선교적 교회라는 어휘를 만났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학 선교학에서 아마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도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걸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하고요.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는 선교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은 선교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신학의 분별 훈련이라는 거죠.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은 동일 어휘를 쓰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같다고 판단을 한다면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 신학에서 가장 그 의미가 혼동되어 있는 것은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하면 특별 계시를 많이 의미하는데 현대 신학에 와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구분을 없애버린 그러한 계시예요. 그러한 계시를 이제 우리는 학문이란 것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나누고 나는 일반 계시를 하나로 볼 것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을 가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두 개로 했으면 두 개의 논리가 진행돼야 되고 하나로 했으면 하나의 논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 학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제1번 과제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는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나누는 계시 이해를 따를 것이냐 나는 하나의 계시를 딸 것이냐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 이 말이죠. 나는 하나의 계시를 따르는 것을 거부할 거야 이렇게 자기 양심을 표현하면 되죠. 나는 두 개의 계시만 따를 거야. 나는 하나의 계시를 두 개의 계시를 따르지만 하나의 계시도 괜찮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 양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말론에서도 현대 신학학자들이 말하는 종말론과 우리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이해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종말론이라는 어휘를 만났을 때 우리의 그 이 지구의 시간의 끝에 있는 종말이냐 아니면 현재에 닥친 위기의 종말이냐 이런 것을 한번 구분한다면 종말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제목도 만들어 놨네요. 이제 옛날 책이고 이 책은 아주 초기 작품인데 집에서 뭐 하냐 해서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만들어 놓은 아주 시험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보고 있는 작품인데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 문장을 거부하겠다. 저는 이 문장을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의 문장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약간 이제 재밌죠. 이것이 학문의 디베이트, 갈등 관계고
이 학문의 디베이트가 즐거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그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요. 이러한 그 어휘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사회 정의로 말을 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이 종말론에 들어와 있는 것은 현재 종말론의 실현을 말하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 하나님 나라 개념을 배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가 아니다. 이제 이러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장로교 목사인데요. 마지막에 나는 장로교인가 개혁파인가 청교도주의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장로교이냐? 우리 교회 명패가 장로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표지, 명패와 나를 일치시키는 훈련이 학문의 기본적인 훈련이거든요. 항상 겉과 속이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도록 하는 것이 학문의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으면 아주 좋은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여놓고, 청교도 신학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개혁파 신학을 한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좀, 행위와 내 표지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반성을 해서, 내가 장로교 간판을 달고 사역하는 이상은, 내가 장로교 목사라는 것을 말해야 하고, 그러면 장로교 목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특징은 장로교가 너무나 많은 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이러한 장로교 국가가 없죠. 그 장로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장로교 신앙을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장로교 신앙을 증진시켜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보다 더 깊은 통찰과 그것을 적용해서 신학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종말론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책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 장로교를 사는 것 이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예상치 않은 일인데 근데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이제 공부할 때 장로교의 첫 번째 신앙고백서가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거든요. 그때 아주 흥미로운 것은 천상교리, 승천교리가 아주 세밀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승천교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캐치를 박혜경 교수님, 지금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은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도 그 박사 공부를 하시면서 그걸 캐치해서 칼빈의 승천교리로 박사 논문을 쓰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의 그 칼빈파의 특징이 승천교리를 약화한 상태다. 이러한 반성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파들은 승천교리가 상당히 강한 상태로 시작했는데요. 이제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에서 좀 약화되어서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삶으로 들어와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승천교리가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장로교의 정체성에서 승천교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거든요. 승천교리는 하늘로 올리우신 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 중요하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진무를 시작하셨다. 천상 사역을 시작하셨다. 천상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유상섭 교수님이 교수로 재직할 때 그 그룹에서 석사 논문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천상사역, 이러한 석사 논문이 상당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상석 교수님도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승천에서 시작한 복음의 증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승천교리,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앙이 있는 것이 장로교 신앙이에요. 그 주님의 통치가 교회의 목사의 복음 선포로서, 또 일반 계시 영역에서는 왕의 철장으로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세계를 구도화한 것이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교도들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1649년에 크로메를 처형시키면서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의 그 세력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정말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구상했던 목사는 교회에서 충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왕은 왕좌에서 충실하게 사회를 통치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국가의 실현을 꿈꿨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죠. 아주 이상적인 국가 체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깨지면서 분열이 일어났고 청교도 혁명이 이제 실패로 전락되면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는 심각한 박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주도했던 독립파의 교도들은 이제 흩어졌고 영국 국교회로 다시 편입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장로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말론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장로교 사역자로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역자 지도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은 이제 공직자거든요. 공직자는 자기의 직분을 정확히 알고 그 직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자죠. 그래서 그 자기 직분의 테이블에 앉아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좋은 공직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종말론, 루이스 볼코프의 종말론은 서론과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연옥이라는 것이 이제 먼저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간기 상태에, 우리는 중간기 상태도 뒤에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급한 정보는 천주교에서 이 교재와 다른 이 교재가 나온 뒤로 천주교의 정보를 바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간 상태를 연옥, 조상림보, 유아림보 이렇게 세 가지로 중간기를 천주교는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아림보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최근 일이죠. 그래서 유아림보는 없는, 그래서 유아림보가 아닌 유아들은 모두 천국에 가는
그러한 형태로 교리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에는 옛날 교재이기 때문에 유아림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폐지를 한 상태고 이제 연옥과 선조림보만 있다, 조상림보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는 우리가 성경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어쩌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끝나면 끝날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루터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하죠. 근데 루터가 말했다고 하는데 루터의 저서에 그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루터의 저술이 모두가 다 복원된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했다는 증거는 없고 또 그 증거는 계속 루터의 문헌들은 계속 복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루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철학자가 그걸 말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루터가 말했다는 것이 상당히 기쁘고요. 저는 그 말이 직업 소명설과 시간 이해에 관련돼 있어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루터 목사님은 뜻밖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목욕하고 주님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빨리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서 선교사 훈련 받는 것이 참 적당하지 않다.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교사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루터의 마음을 알았다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선교를 나가기 위해 선교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선교 훈련도 했을 것이고 또 아직까지 주님 안 오셨으니까요. 선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확 바뀌게 되는 것이 아주 재밌는 모습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문구,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좀 신학적으로 하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하겠다. 이것이 루터가 준 중요한 문구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미션은 오늘 하루의 미션이죠. 내일 미션은 내일 미션이고요.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하루의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루터가 이해한 시간 이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종말론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시간 이해, 시간 철학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정립이 안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립이 안 됐고요. 시간의 종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의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시간의 시작으로 봐요. 그러나 진화론 자들은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시간의 시작점을 또 말할 수는 없죠. 물질의 시작은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의 시작은 또 말할 수 없죠. 시간은 어디서 시작했겠습니까? 빅뱅 할 때 시간이 여기 땅 하고 시작했을까요? 상당히 쉽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진화론도 불가능하고 우리 성경으로 창조와 시간을 이해할 때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가능함과 불가능이 만나면 이제 그 믿음의 영역에서 쟁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를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시간을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그 주 하나님께서 시간에 종착지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저는 기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면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모든 걸 다 거기다 대입하면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오늘 뭐 하겠니? 그러면 나는 열심히 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뭐 기도할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내 할 일을 오늘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 오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죠.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굉장히 힘들어서 내세를 사모해서 종말론적 신앙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루터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루터는 이제 똑같은 말이죠. 내일 내가 박해를 받으면 오늘 뭐 하겠니? 오늘 할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힘드니까 여기 현실을 탈피해서 저 천국에 가야지. 이 현세 탈피적인 신앙은 이 개혁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도 현세 탈피가 아니라 이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하늘 보고 하늘만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실라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본 한에서는 곧 오더라도 지금 내 할 일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빨래 할 일이라면 빨래를 빨아야죠. 빨래를 내일 못 입잖아요. 그래도 나는 빨래를 빠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힘이 있겠습니까?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상당히 큰 힘이죠.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인생을 구가할 수 있다면 내 현재가 굉장히 힘들어서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현실을 탈피할 마음이 너무 과도해서 죽음으로 탈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크리스천은 그 현재, 이 고난의 현재, 이 아픔의 현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이 현재의 현재를 인정하고 현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종말론적 삶의 기본이죠. 그래서 현재 하다 보면 종말이 오겠죠.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나의 종말은 오겠죠. 그래서 이 루이스 벌크호프의 종말론은 두 개, 개인적인 종말론과 일반적인 종말론. 개인적인 종말론은 나의 종말론, 일반적인 종말론은 땅의 종말. 이 두 가지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다 죽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왜 죽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분들은 행위 연약의 계속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행위 연약이 깨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연약이 깨져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선포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방편으로 생존이 유지되고 이제 대체 구원의 방편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구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혼은 불멸하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안 죽으니까 그것도 영생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워드플레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옥에서 안 죽어요. 그것은 immorality. 그래서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믿음의 체계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도 안 죽죠. 그것은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 immorality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와 영생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고 지옥에는 1%, 0.0001%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 불멸성을 영혼은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산자와 의인과 죄인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이 살 것이냐, 이터널 라이프 할 것이냐, 영혼이 증오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이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에서는 영혼 멸절설이 있죠. 그래서 참 희귀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은 제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야기할 때 영혼이 멸절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복음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영혼 멸절설은 이제 존 스타트 목사도 주장했다고 하죠. 네. 영혼 멸절설은 정당한 체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천국에서 immorality, 지옥에서 immorality 둘 다 불멸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엉뚱한 생각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자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없을까라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제 수용자에서 차이가 발생할까라. 그래서 의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황금집과 유리바다와 열두실가와 생수를 좋아할까요? 저는 의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악인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악인은 좋아하는 것이 없겠죠. 그럼 무엇을 싫어하겠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에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똑같은 얼굴을 보는데 의인은 할렐루야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악인은 그 얼굴을 보면서 영원토록 이를 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가장 뜨거운 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 가장 뜨겁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그냥 조크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옥을 불로 생각했죠. 하고 있죠. 뜨거운 불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농담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한다고도 하죠. 지옥불 사우나로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 뜨거운 불이 뜨겁다고 영광로처럼 뜨겁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덜 뜨거울 것 같아요. 그 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나 의인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이죠. 똑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오는 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이러한 사소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 상태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개혁파와 개혁파에도 중간기가 있고 천주교에도 중간기가 있는데 두 종파의 중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전혀 다른 것의 차이점은 죽은 뒤에
움직임이 있느냐, 이동이 가능하느냐, 이 차이점이 가장 결정적이에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이동이 없다고 믿거든요. 그러나 이제 천주교에 있는 분들은 죽은 뒤에 이동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때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기본이 이 면죄부거든요. 면죄부는 살아있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면죄부가 아니라 죽은 자의 상태를 옮기는 그 연보란 말이죠. 그 죽은 자의 죄를 면제하는 면제부를 루터가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성행했다고 하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서 어떻게 죽은 자의 영혼까지 교회가 총괄할 수 있느냐, 그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했다고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됐죠. 정죄되면 그 당시 이단으로 정죄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형되잖아요. 근데 루터는 화형이 안 됐죠. 왜냐하면 루터를 보호하는 제후, 선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하면서 로마 교황의 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그 위협을 보호받으면서 루터가 믿음을 지키고 신학을 발표를 개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개혁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주 정례적인 것인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루터가 면제부는 부당하다. 이 95개조 반박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도 천주교는 그대로 그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죄나 이러한 죄를 위해서 공덕을 쌓아서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체계가 이 연옥교리라고 볼 수 있죠. 주상 림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착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죽으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몸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중간기 상태, 주님 현재 죽음과 주님이 오시기 그 상태에서는 부활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체의 것을 기다리는 것이 천상 성도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성도들, 우리가 교회에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천상 성도들과 지상교회의 공통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같고요. 믿음의 내용도 같아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 기다려요. 왜냐하면 먼저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몸의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또 우리들도 이 땅에서 몸의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보고 천주교는 이제 연옥과 선조림보를 중간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이제 어떠한 종파에서는 개에게 세례를 주거나 또 개에게 축성을 한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동물에게 영혼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물에게 영혼이 없는데 세례를 주는 것은 가당하지 않겠죠. 동물에게 영혼이 없는데 축성을 한다는 것은 성호의 남발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동물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다가 축성을 하고 세례를 주겠다. 이제 이러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없는데 나는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것은 둘 다가 이제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축성을 하거나 축복을 하는 행위는 상당히 부당하죠.
그럼 우리 이제 개에게 하니까 고양이에게도 가능하고, 고양이가 가능하면 돼지도 가능하고, 돼지가 가능하면 악어도 가능하고, 모든 애완동물이나 사랑하는 동물들에게 다 가능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그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은 너무나 다양해요. 현재 우리가 사이버 세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세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는 진짜 사이버에서 내 아바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진짜 그 온라인의 공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의 공간에서 내가 그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바타가. 이것이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에 이미 와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엔 게임이 내가 조작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영화 아바타처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활동하는 형태까지도 정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기술의 변이가 너무 발달돼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과학의 체계들이 우리한테 서비스가 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적응하고 잘 대처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훈련들을 사안들을 습득해서 대처하겠다. 이것보다도 나의 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이다. 여러 가지 현재 나온 산물들을 다 파악한 뒤에 거기에서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하는 것은 정신 분열이 올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옛날 한 30년 전에 우리가 타임 쉬프트 충격인가? 이러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래학자들이 너무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탈할 것이다. 정신적 충격, 사회의 이탈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책의 내용이에요. 정말 이제 그런 시대가 왔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게 변화예요.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해야 할까요? 적응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1%가 될까요? 나머지는 적응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응 못했기 때문에 사회의 루저가 되는 것인데, 루저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의 가치를 강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설득이 되고, 그것이 이 빠른 변화의 시간에 가치가 있는 그 인적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사회가 다 원화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LP라는 것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또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유명했는데 필름 카메라도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했던 것이라고 하지만, 없어졌다고 하지만 다시 그것이 등장하고, 지금 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진공관 앰프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 아주 저렴한 가격에도 등장하잖아요. 옛날 가장 초기에 모델했던 진공관이 지금은 디지털과 결합돼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 모든 변화에 내가 관여하고 적응하고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만들면 다른 변화를 내가 만났을 때 나와 그 변화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이 현재 시대에 사는 인간으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내 역량 강화를 아주 극대화 시키고 내 부족한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 헬퍼들을 조력자들을 구해서 보완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정말로 특이한 시대죠.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는 정말로 더 특이한 시대죠. 제 아이가 이제 30살 약간 못 됐는데 제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옛날 푸세식 화장실을 경험한 세대래, 아이래요. 자기 말이 자기 세대 자기 나이 때에 그 푸세식 옛날 이렇게 푸세식에 있었던 화장실을 경험한 친구들이 없대요. 그러나 우리 나이 때는 어렸을 때 거의 다 푸세식에 거주 살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아궁이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 나이 또래도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연탄불에 살았더라고요. 저희 연탄불은 상당히 오래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대의 변화에서 지금은 화장실이 바로 내문 옆에 있고 수도꼭지가 내문 안에 있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급진적인 사회 삶의 변화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급진적으로 한 세대, 약 50년 사이에 급진적으로 변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는 왔는데 지금부터 더 빨리 변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똑같이 우리의 교회의 근본 목적, 그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근본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정확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문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확한 자기의 스탠스, 자기의 스탠딩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고히 세운다면 이제 여러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내 것을 줄수 있고 너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살고 산다면 이제 다원화된 그 사회에서 적합한 인간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 것은 내가 갖고, 네 것은 네가 갖고, 내 것을 더 키워서 널 이기고, 이러한 승자의 세계로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정말로 그 교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원수 관계지만 너한테 내가 필요한 게 너한테 있어. 그럼 내가 줄게. 그럼 나는 이걸 줄게. 이렇게 거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런 식의 되고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것을 정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후의 상태는 이제 영혼 수면설과 영혼 멸절설 이렇게 있다고 했죠.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은 우리 중간기에 지금 자고 있다. 재림 때 깨어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가 우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성도들이 자고 있다. 악인들도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악인들이야 뭐 자고 있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겠다. 찬양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것입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기 상태에 변화가 없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어떤 분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례식장에서 잘못하다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죠.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천국에서 편안히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뭐 이제 장그 이렇게 크리스천들의 이렇게
무덤, 유골함에 문구를 보면 그런 문장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의식이 투영됐다고 봐야 되죠. 기독교적인 의식은 그런 말을 될수록 안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다르죠.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말론은 재림에 대한 것이고요.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천년기 이해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의 천년기와 우리 박형용 박사님의 천년기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의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박형용 박사님이 조회신학 책을 구성을 하셨는데, 천년기에서는 전혀 다른 체계로 구도를 한 것이 박형용 박사님의 신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의 신학 스탠스가 상당히 흔들렸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장로교 신학인데요. 이 볼코프는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기로는 청교도 신학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로교의 신학이라는 것이 장로교에 안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약간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을 좀 반성적으로 생각해서 좀 더 장로교적인 사고와 장로교적인 신학에서 교회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장로교가 뭐냐? 장로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유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것의 제1번 주자가 목사다. 근데 제2번 주자가 왕인데, 이제 그 왕정에서 그것이 실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자유가 정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말씀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원래 장로교는 국가의 지도자도 크리스천이 되어서 교회와 크리스천을 교회와 목사는 당연히 크리스천이고 국가의 왕도 하나님 말씀을 수종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사회를 통치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사회가 통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일종의 헌법이거든요. 헌법이 작성되는데 그것이 정착이 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저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기독교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하게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기독교 사회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회 우브먼트가 잘 활발하게 되어서 이제 사회에 정착이 된다면 하나의 아젠다가 우리의 사회 체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다면 이제 장로교의 사역자로서 또 장로교 크리스천으로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가치와 내가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내 일반 직업의 가치, 이 두 개의 가치가 모두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배분으로는 일반 직업의 가치가 6일이고 크리스천의 가치가 하루라고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시간의 배분은요, 훨씬 더 일반 직업에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들은 전혀 다르죠. 우리 시간 배분이 7일 동안 다 특별 계시에 있는 것이 목사들의 약간 독특성이죠. 그러나 일반 크리스천들은 6일 동안은 세속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그 세속 영역에서의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속 크리스천, 우리 평신도 크리스천들이 뭐 성경을 100독 한다거나
이렇게 뭐 이런 거 성경을 뭐 필사를 뭐 100권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기 직업에 두각적인 그 산출을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이 연예인 크리스천들이 대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자기의 분야에서 탁월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직업에서 탁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도록 한번 교육을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뭐 경건 생활하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6일의 시간이 배치되어 있는 그 내 일반 삶에서의 두각적인 그 가치가 실현돼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인증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한 인증이 가정에서 받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받아야 되고 사회에서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그 인생의 크리스천 삶의 중요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루저의 그 욕구를 해소하는 그러한 도피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반대가 돼야 되죠. 교회에서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무장되어서 사회에서 자기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동적인 크리스천으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죠. 이런 것이 정말론적 신앙, 아까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한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러한 아주 적극적인 사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의 신학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재에 우리 교수님의 정말론이 상당히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해드리면 약간 정보가 편향될 것 같아서 이제 루이스 볼코프의 체계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이제 우리의 교재를 또 한번 보라. 그래서 이게 루이스 볼코프의 종말론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 교수님의 종말론은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프레임에서 약간 크릭을 이제 움직인 거예요. 상당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한국 교회에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정말로 도전적이고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 바꾼 것 때문에 신학적 갈등이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관성의 법칙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관성의 법칙을 바꿔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무브먼트의 자극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학자의 기여죠. 이 그냥 로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하는 것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다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로드를 약간 1cm만 바꿔도요 길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목표점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의 저술은 그 현재 볼커프와 박경룡 박사님의 그 로드를 상당히 수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정된 것을 A와 B, Before and After를 보아야 아 바뀌었구나,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바뀐 것만 보면은 이전 것을 모르니까 잘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구분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계략적인 A 계략, B 계략을 말씀해서 이 한 타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학문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것을 변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똑같은 말이죠. 기준점을 정해서 기준점을 놓고 이리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위냐 아래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 그 우리가 사고의 기준점은 이제 우리 교재에는 다 기준점이 아니죠. 이제 우리 기본적인 기준점은 우리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본적인 기준점이죠. 그래서 장로교회 7일할 때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위배, 두 번째 헌법에 위배된 것을 7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것은 이제 삼일체 부정이나 기독교 양성론 부정은 이제 교리에 의해서 정죄. 이건 이단으로 됩니다. 출교가 아니라 이단, 이단 출교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기준점들이 잡히도록 이제 학문, 이 학문은 임시 좌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철원 교수님의 교재를 임시 좌표로 해서 이제 쭉쭉 자료를 모으면서 누구 좌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좌표가 되는 거죠. 내 좌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훈련이 딱 돼서 내가 내 좌표를 세우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해서 판단하고 내 양심으로 판단을 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죠. 결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서나 공적인 기도할 때도 나의 실수를 예쁘게 보도록 그들의 눈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시험지 다 쓰고 나와서도 OMR 카드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내 점수를 올려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거든요. 나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세계예요. 참 특이한 일이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사람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또 코딱지가 있어도 나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요. 뭐 이렇게 연지건지 발라도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나의 최선을 다할 뿐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뿐이죠. 그리고 꾸준히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희 일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나의 일이죠.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은 지금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교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의 특징은 창조 경륜의 성취라는 것이, 이제 창조 경륜이라는 것이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조직신학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 창조 경륜은 언약이고요, 인격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세팅이죠.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이해죠. 열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절대적 표현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적 표현은 교리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장로교 안에서의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교리는 기독교 안에서의 절대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성경은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다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결교나 침례교, 감리교 이런 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안에서의 절대성을 갖고 있는 장로교 표준문서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성교수님에도 성교수님의 개인 생각이시죠. 개인 생각은 이제 개인 주관적인 거죠. 그것을 채용해서 내 주관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학문 훈련이고 이제 그 사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 저자의 사상을 어떻게 100% 싱크로율을 맞출 수 없잖아요. 내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것이지 100%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것이 훈련된 것이 매우 좋은 일이죠.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이름이 많이 정진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 교수님의 이 내용은 서 교수님이 이제 그 신학을 80년대 박사 받으시고 이제 40년, 50년을 하고 계시는 거죠. 40년, 20년, 30년, 40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신학의 경륜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결정체예요. 그럼 그 신학의 결정체를 존중하는 것이 제일 1번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놓고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에 던져서 무브먼트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도 하나의 큰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쭉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학의 소스는 성경이거든요. 성경과 계속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다듬어져 나오면 이 그리스도 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워딩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고요. 내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좋은 도구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암송해가지고 이걸 반복하는 것은 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 책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지 이 교재가 절대적인 도구는 아니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목적은 신학생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구예요. 그러니까 신학책이 아니에요. 성경 가이드북이에요. 우리는 그걸 신학책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신학책은 성경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을 잘 읽도록 훈련이 되는 것이 좋은 신학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신학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신학에 침륜돼 있으면 그것이 이제 사변화된 신학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체킹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책을 읽으면서 순환적으로 우리들의 신학이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어야 되고 신학책도 정말로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이 융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모든 것이 융해되면서 내가 신학화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 교수님의 이 자기의 융해된 것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융해를 시키고 이 내 안에 융해된 것을 다시 문자로 표현하는 훈련이 상당히 탁월한 인격 훈련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 체결로 창조 경륜을 말했고 이제 언약 백성을 이제 거부한 반역이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이제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근데 왜 주요 키워드냐면 옛날에는 불순종이라 한 것이고 이제 반역이라 한 것이고 이 언어의 차이를 약간 더 실감 있게 그 범죄의 긴박성을 준 것이 반역이라는 이해거든요. 불순종하면 약간 좀 느슨한 이해고 반역하면 약간 충격적인 이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반역으로서 언약이 깨졌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창조 경륜을 계속 이루시려고 하셨고, 창조 경륜을 이루셨다. 이런 것이, 이제 창조 경륜의 하나의 내용이죠. 그래서 창조 경륜으로 전체를 다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해에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창조했는데 이그 경륜 안에 피 흘리심의 구속도 넣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 있어서 창조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조가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는 약간 순환적인 구도가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창조 경륜이라면 순환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직선적인 시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적인, 수평적인 시간 이해와 순환적인 시간 이해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다 순환적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의 서클이라는 선, 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이 순환을 의미하는 사고의 기본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다 순환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철학에서는 이 무브먼트잖아요. 움직임. 이 움직임이 언제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인식의 수단이라요. 인식의 요건이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해가 시작됐죠. 창조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극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무브먼트가 시작됐고, 이 무브먼트를 움직이는 동력은 주의 말씀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수평적인 이해에서 약간 순환적인 이해를 한번 샘플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고 훈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를 할 것이냐,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사고 훈련은 유기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도록 훈련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유연성을 갖도록 사고를 하는데, 순환적인 사고를 하면 항상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이게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많은 것을 붙이면서도 찐따가 찐따 이게 된게 아니라 완전한 원이 되어는 것이 아주 좋은 사고 체계다, 이 말이죠. 그러한 의식 훈련,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아주 정결하게 심플로 온라인으로 탁 되어 있어서 이러한 이제 체계로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해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또 순환적인 이해도 매우 중요해요. 이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이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순환적으로 이해하면 너무 허허실실하죠.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아주 이상한 것이 되죠. 그럴 때는 순환적 투표를 딱 하면 OX가 탁 나눠지죠. 그러면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두 개의, 두 개를 다 하나만 취할 수는 없고, 두 개를 동시에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순환을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너무 세상적이지 않아야 되고, 너무 주를 위한다 하면서 엄격하거나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되고, 이두 개가 잘 절충될 수 있는 의식 구조, 생활 구조가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신 이유도 말씀하셨죠.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신 목적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온 완전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 다음에 종말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맞던 것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오심의 징조들이 이제 약간 재밌는 이제 시간 이해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종말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쓰나미가 일어나도 주님 오실라나, 화산이 터져도 주님 오실라나, 지진이 일어나도 주님 오실라나,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 오실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화산이 터져도 나는 내할 일을 해야 되고 또 쓰나미가 와도 내할 일을 나는 내할 일을 현재 내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니까요. 화산이 터졌기 때문에 주님 오실라나 이렇게 걱정하고 기다리는 것은 내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살로니후서에서 전서 후서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슐라이 마크와 로마 교황까지 제시를 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점을 로마 교황에다가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했다시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정치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도 내 사회적인 삶으로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땡땡땡 후보의 그 선거를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직업이라면 매우 좋죠.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팽개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내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내 일을 피해가 주면서도 그 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야 하면서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현재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정당한 일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현해 낼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적그리스도가 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옛날에 이제 적그리스도 교황이라고 말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에 방점,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지. 누가 땡땡땡이다. 적그리스도가 땡땡땡이다. 이걸 규정하는 것이 내 목표에는 없어요. 저는 이제 칼 발트를 공부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그 비평한 글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내 고유 목표는 아니에요. 제 고유 목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 고유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66이 뭐, 베리치비면 어떻고, 666이 이제 뭐여 어떻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이제 그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백신이 뭐다.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자기 할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666, 베리칩이 666이 아닌 것은, 666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베리칩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은, 666이 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황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교회의 이름을 사칭을 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사칭하거나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주장하니까.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적대시하는 것은요, 성과 속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율론적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안을 연구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고, 그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구원이 일어나겠다고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의 원리를 잘못 누르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택함 받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성령 역사하셔서 구원을 일으키신다. 이게 기본적인 영적인 구도의 기본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쉬는 것이 문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면, 우리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것이 영적이지, 베리칩이니까 그것을 하지 말자, 이러한 무브먼트는 오히려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해 전략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교의 종말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서철원 교수님은 천년기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의식이 있죠. 저도 천년기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 던지는 그런 자기의 그 미션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그것이 부당함에 대해 천년기론 공교의 종말 도식, 천년기가 없는 종말 도식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천년기와 천년기가 아닌 종말론의 차이점을 한번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9장에서는 이제 천년기론의 문제를 쭉 말하는데, 이제 이 4절에서 이 천년기의 근원이 유대 묵시 문학에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대 묵시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 묵시 문학, 중간기 시대에 다양한 이설들이 유대 종교에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1세기 유대 종교가 구약 종교와 일치되느냐 했을 때 일치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체계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잠재시키는, 모세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법이 되어서 주님을 죽이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법이 613조항이죠. 그러니까 조상의 장로들의 유전이 모세 율법을 잠재시켜 버렸죠. 그 근거가, 그 근원이 유대 묵시문학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 나타난 천년 왕국들. 그러나 이제 우리 종말론 도식에서는 이 천년기를 배척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이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본 이해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찬양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천년기론에서는 천년 동안 찬양하고 예수님이 찬양을 아버지께로 이양한다, 이러한 개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것은 뭐 근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한 유사 성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근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거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한 것이지, 자, 허무맹랑한 말로 유지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공교회는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을 우리는 쉴수 없고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공교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좋아하고 성경에 그러한 고백은 너무나 많아요.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공교회의 가르침은 영원토록 한다, 입니다. 근데 천년기론에서는 천년 동안 한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여기 두 개의 센텐스를 만들어서 대립을 시키는 건데, 이것은 이제 너무 지나친 축약이 될 우려가 있죠. 과도한 축약은 일종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자기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도한 축약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너무 오류가 심하면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의 축약을, 오류를 범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한다면 즐거운 토론이 되겠죠. 그래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한다, 천년 동안 주를 찬양한다, 1번, 2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책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을 공교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공교의 결정을 따릅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재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천년기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교수직을 은퇴하시고 이제 자기의 총 사고체계를 만들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천년기론의 문제점,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그러한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교회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지만, 이 지상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저술의 아주 복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말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략을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계속 책들을 읽으시면서 사고를 축적해 나간다면 어차피 이제 계속 활동하면서 우리의 사고가 완성될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돼서 사고가 완성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